안녕하세요. 네. 점점 사람이 없어지네요, 그죠? 참 걱정되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결석하지 마세요, 그죠? 자, 우리 지난주에 한번 프린트 한번 볼까요? 다 해봤죠, 그죠? 지난주 거 연필로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란 거 다 해봤죠, 그죠? 자, 1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자, 취득의 구분 어디 가요? 네. 지난주 거 하려고 이제 한 10분 정도. 네. 지난주 거 없는데 하고네. 자, 나머지는 이거 제가 아침에 한다고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사람은 벌써 그 저녁 때 준비를 딱 하고 학원에 와. 아무 대책 없이 가방만 왔다 갔다 들고 정신 차려요. 자, 취득의 구분. 자, 사실 취득은 과로가 무슨 취득이에요, 이거? 예, 승계 취득. 그래서 유상이 나왔네, 그죠? 볼펜으로 적지 마세요. 신경 쓰여요. 참 공부를. 아, 오늘 첫 시간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구나. 여기는 갖고 오지도 않고 안 해. 자, 더 공부합시다 우리.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의를 표시해야 내가 하지. 해오지도 않고 갖고 오지도 않고.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표준세일 했나요? 자, 사칠성 재산 했어요? 몇 페이지 할 거예요? 예? 몇 페이지 할 거예요, 취득세? 자, 116페이지 하자고요. 116페이지. 이거 표준세율 했잖아요. 네, 세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취득세, 표준세율.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게 표준세율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그 다음 한쪽만 과세하는 거다 특례세율.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표준세율 이거 했죠, 지난번에? 자, 그 다음 사치성 재산 했어요, 안 했어요? 중과세율 안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갑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119페이지 꼭대기 이 박스도 완벽하게 이해한 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사치성 재산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과밀학재권, 과밀학재권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대도시, 대도시. 이렇게 세 개 그룹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사치성 재산.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위약금을 조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은 뭐예요?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하는 거예요. 8%. 그래서 8%는 똑같은 게 뭐다? 중과 기준 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 이렇게. 자, 그래서 119페이지에 보시면 2번 사치성 재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치성 재산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종류 다섯 개가 있네요. 별장, 그 다음 골프장, 그 다음 뭐다?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그래서 선박 빼고는 뭐예요? 전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골프 회원권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지각하면 나는 30분 더 늦게 와버려요. 빨리 오시고. 참 이 충청도 지방이 타도에 비해서 진짜야 느긋느긋해. 느릿느릿 이렇게, 그죠?
타도에 비해서 그래요. 여유 있어서는 좋은데 시험 볼 때는 아주 역효과예요. 그 동작 느리면 그래서 시험 볼 동안 만큼이라도 동작을 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를 더하는 거야. 8%. 이거는 뭐다?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그래서 4배는 똑같은 게 뭐다? 100분의 400. 똑같은 거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 사치성 재산을, 사치성 재산을 돈 주고 샀다. 유상. 그럼 표준 세율이 몇 프로예요? 사치성 재산은 농지가 아니잖아요. 몇 프로? 4%. 그럼 이제 몇 프로를 더한다? 8%. 그럼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 12%. 세금 폭탄 맞는 거야. 예를 사치성 재산을 상속받죠? 상속받으면 표준 세율이 몇 프로? 2.8. 그래서 몇 프로? 8%. 그래서 10.8. 그 다음 사치성 재산을 증여받죠? 증여받으면 몇 프로예요? 3.5%. 그러니까 항상 8만 더하는 거예요. 11.5%. 그리고 사치성 재산을 뭐합니까? 신축하면 2.8이죠? 그래서 8% 더하면 10.8.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준 세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달 이상 배우신 분은 제일 잘하는 게 뭐다? 표준 세율. 꽉 잡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직까지 암기가 안 됐다. 10년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시험 보러 갈 때까지만 암기하면 돼요. 뭐 어떻게 암기를 하냐고. 머리도 복잡한데 인생도 복잡하고 남편도 속색이고 애들 말 안 듣지. 표준 세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모르면 취득세 하나만하다. 8%를 더하면 된다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120페이지. 자,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근데 별장은 뭐예요? 119페이지. 별장은 1번 주거용 건축물이잖아. 별장은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어쩌다 한번 뭐다?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밑에는 오피스텔이죠. 그죠? 밑에서 세 번째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겠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역시 뭐다? 별장이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뭐다?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다. 자, 넘어가죠. 자, 120페이지 꼭대기 3번.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방세법의 공통이죠. 그죠? 10배. 뭐의 10배다? 바닥면적. 연면적 하면 안 돼요. 바닥면적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골프장이네. 자,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이 골프장은 뭐다? 회원제다. 그리고 뭐를 포함한다? 임목을 포함한다. 임목을. 그리고 구분 등록이 되는 거잖아. 이 회원제 골프장은 구분 등록이 되는 거예요. 구분 등록. 자, 여기 보자고요. 이해만 하세요. 이렇게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중과세는 뭐다?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이 있고 일반 골프장이 있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회원제 골프장은 무조건 중과하는 게 아니에요. 회원제 골프장을 처음으로 어떻게 했을 때 등록.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을 이렇게 증설할 수도 있죠. 증설할 때 또는 뭐다? 등록 전이라도 사실상 오픈할 수 있잖아. 사실상 사용할 때만 중과한다. 즉 승계가 아니라 뭐다? 원시취득만 중과를 한다고요. 또 법조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구분 등록.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밑줄 긋고 증설에 밑줄 긋고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골프장을 사용하는 거고 원시만 중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원시 취득인지 승계 취득인지 취득세는 항상 그걸 물어봐. 원시 승계를. 승계는 중과 안 해요. 자, 그래서 미니 강의 일반 골프장, 간이 골프장, 골프 연습장,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승계는 중과를 안 한다는 얘기는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요. 그럼 회원 골프 회원권은 중과해요 안 해요? 골프 회원권은 중과 안 해요. 골프장을 중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분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양과로 3번 고고부락. 왜 회원제 골프장을 그렇게 오래 보는 거예요? 그냥 등록, 증설, 사실상 사역 딱 밑줄 긋고 끝내야지. 알아들었나요? 제가 읽었잖아요 지금. 읽었는데도 못 따라오면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고고부락장으로 돌아갑니다.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이런 게 고고부락장이다. 근데 두 번째 줄, 다만 고고부락장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키워드는 60일이 아니라 30일이에요. 30일. 상속은 6개월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줄 이내 고급락장이 아닌 용도,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제외한다. 중과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요? 30일 이렇게. 자, 그 다음 고급 선박. 자,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에요. 시가 표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 1억 원을 초과하는 거 비업무용. 그럼 영업용은 표준세율로 간다는 거죠. 그럼 한강 유람선은 영업용 아니에요, 그죠? 예, 표준세율. 자, 그 다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고급주택이에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고급주택의 범위라고요. 고급주택의 범위라고요. 자, 5번 이제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역시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30일. 상속은 6개월이고 그래서 이내 역시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제외한다. 중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중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표준세율로. 이렇게 비과세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요. 고급주택. 그래서 고급주택은 단독주택과 항상 세법은 무슨 주택으로 나눈다? 공동주택.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항상 세법은 주택을 단독 공동으로 나눈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고급주택은 세율이 몇 프로로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고급주택은 표준세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9억 초과다 그러면 3%죠? 3%에서 8%를 더하면 11%. 주택은 4%가 없어요. 하나, 둘, 셋 가격에 따라 좌우진간의 표준세율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은 거의 합격권에 들어. 아직도 아리까리하면 시험장에 가서도 역시 아리까리해요. 제가 이걸 보고 판단해. 표준세율이 정리가 됐나 안 됐나. 이게 정리 안 되면 맨날 아리까리해요. 조심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단독 공동으로 가자고요. 그럼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는 네 가지 사례가 있죠. 그래서 넷 중에 하나만 동시 충족이 되면 돼요. 왜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건 되게 좋아해. 좌우. 그냥 천천히 해, 천천히. 공부는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막 얼굴이 막 벌써부터 누리끼리해지잖아. 막 머리도 막 푸푸해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되 집중력을 갖고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만 공부하면 붙어요. 많이 할수록 실력이 안 나와 중계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심 식사하고 두세 시간 복습하고 좀 한숨 자고 공부하고 싶으면 또 하고, 그죠? 제때 자고 그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학원 일찍 오고, 그리고 자기 전에 가방 딱 챙기고, 그죠? 지각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 번은 지각할 수 있어요, 그죠? 부득이하게. 아, 저 같은 경우도 기차가 늦게 오면 10분 20분 지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외에는 지각하면은 벌써 정신 상태가 안 된 거야. 자, 왜 이쪽을 계속 보는 거야 지금? 내년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계속 봐. 난 일로 가고 가. 따로따로 놀자고. 자, 첫 번째는 연면적 조건이에요. 연면적은 331 초과. 그럼 이 331은 약 몇 평이에요? 100평. 연면적 기준이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건물가액이. 건물가액이 얼마다? 9천. 이 9천은 토지가액 하면 안 돼요. 건물가액, 토지가액 하면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엔드. 얼마 초과다? 6억 초과. 이 6억은 실거래가액 하면 안 되죠? 통합가액이잖아. 개별주택가액.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공시가격. 다 똑같은 뜻이에요. 여섯 글자로 개별주택가액.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공시가격. 다 그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 6억 옆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적지도 않고 왜 나만 쳐다보는 거야. 됐어요. 알았어요. 적지 마. 알았어요. 적지 마요. 무리한 욕을 안 할게요. 무리한 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안 되면 이제 대지 면적같이 갖고 따지죠. 땅 갖고 따죠. 약 200평이잖아. 662 초과. 똑같아요. 엔드 똑같아. 그럼 여기에도 안 되면 단독주택에 뭐를 갖고 따져? 시설. 그래서 시설은 두 가지로 나눠요. 단독주택에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 200kg 이하는 제외하죠.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9천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건물가액이 다 9천이 넘어가니까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얼마는 넘어가야 된다? 6억 초과. 그래서 6억 이하는 일반주택이 되는 거예요. 6억 초과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면 이제 뭐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 둘 중 하나죠? 수영장 둘 중 하나.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를 안 따져? 가격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6억이 넘어가야 되고 에스컬레이터 6, 7 이상 수영장은 뭐다? 가격이 붙으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이제 넘어가야죠. 이제 자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나요? 엘리베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 1개 이상 가격이 붙으면 무조건 틀려요. 왜 이거는 가액과 무관할까요? 다 9천 넘어가고 다 6억 초과 되니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일반형이 있죠? 단층형. 우리는 대부분 단층형에 살잖아. 복도 많은 여자는 복층형에도 살 수 있지? 복층형.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은 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잖아. 그래서 단층형 보자고. 일반형이에요. 연면적에 공용면적을 제외하잖아. 그럼 뭐를 갖고 따지잖아요?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뭐가 나와요? 전용면적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 4, 5. 그럼 2, 4, 5는 약 몇 평이에요? 약 74평이에요. 그럼 현재는 뭐다? 74평 아파트를 공급을 안 해요. 취득세 폭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할 때도 대형 편수도 2, 4, 0 이런 식으로 설계하죠. 그죠? 이렇게 넘어가면 공급 면적은 100평이 넘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9천은 안 따져. 왜 9천은 안 따지나요? 다 9천 넘어가니까 법을 만들 필요가. 그럼 얼마는 넘어가야 된다? 6억 초과. 여섯 글자로 뭐예요? 공동주택가액. 다섯 글자로 뭐예요?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뭐다? 공시가격. 아이고, 한번 가르치니까 이제 다 알았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뭐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뭐다? 위칠사 초과죠, 그죠? 어. and 6억 초과. 그래서 다 6억이 들어가는데 뭐만 6억이 안 들어가? 에스컬레이터. 어,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법적으로는 다 6억 이하는 없어요. 다 넘어가니까. 여기만 6억이 없잖아. 다 6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중에 뭐다? 하나만 해당되면 고급주택이라고요. 그래서 세금 폭탄 맞습니다. 자, 근데 거기 미니강의에 나왔잖아요. 이 미니강의 잘 봐야 돼요. 자, 미니강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다 가구는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이다. 다 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이다. 어, 그래서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아리까리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본다고요. 알아들었나요? 타법은 까먹지도 않아. 단독 맞는 거죠? 지금은 세법 시간이에요. 세법. 그럼 이유를 알아야죠. 왜 세법은 공동주택으로 보느냐. 자, 예를 들어서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취득한다고요. 이렇게 3층짜리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전체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내에 지어야 돼?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660. 몇 층이야? 3층이야. 몇 가구이야? 10가구이야. 이봐, 타법은 다 잘 알잖아. 세법도 모르고 타법도 모르고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구박이 심하네요. 아, 저건 다가구야? 그럼 예를 들어서 40평. 예, 이해하기 쉽게 40평. 이렇게 3층짜리 다가구를 지었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렇게 출입문을 달잖아. 이렇게 한 가구가 독립해서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세법에서는 뭐다?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이거는 몇 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야? 3구.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하나로 봐버리면 120평이지? 바로 여기에 들어가. 100평 넘어가잖아. 그럼 9천도 대부분 넘어가. 바로 고급주택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겠어요? 세금 폭탄 많은데. 또는 공급업자는 공급을 안 한다고요. 사는 사람이 사기가 힘드니까, 세금 폭탄이니까. 그래서 하나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본다? 하나하나를 갖고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들어와서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거는 74평 넘어가야지? 그럼 45평. 고급주택이 아니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가구는 주로 누가 살아요? 서민들이 살잖아. 다가구. 학생. 그죠? 이런 거. 또는 돌싱. 뭐 이런 여남들. 그리고 가출한 여남 이렇게 살잖아 대부분. 못담지 지금 소곤거린 거예요 지금. 아, 이렇게 하고 이제 쪼개겠지 이제 원투룸으로. 알아들었나요? 아, 만들면 되는 거지 3층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어도 허가 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660 이하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쉴 데 없이. 알아들었나요? 이래놓고 이제 나중에 19개 이하로 쪼개면 되잖아요. 그럼 쪼개더라도 다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다가구 미니강이 나와 있죠? 각각 1구에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시험장에 가면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본다, 여러 개로 보겠다. 세법은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하라 이거지.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급주택 잘 기억하세요. 그럼 고급주택은 기본 숫자가 뭐야? 331, 662, 245, 274, and 6억 초과. 살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숫자가 기본이라고요. 뒤바뀌면 안 돼요. 연면적은 331, 대지면적은 662, 이상 이상 하면 안 돼요. 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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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야. 그래서 취득세는 치읓이잖아. 근데 이것도 치치치치 초초초초야다. 이상하면 틀린 거요. 연면적, 대지면적 다 전용면적이죠.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네 개 딱 기억하고 6억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 숫자별 한번 볼까요? 연면적 2년은 어떤 년이야? 33만 년이네. 33만 년이잖아. 그러니까 33만 년 만나서 땅 팔아서 두 배잖아. 두 배 벌었잖아. 그래서 단독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오자. 이사오는 날이잖아, 숫자. 이사오는 날을 울명 이사철이라 그래. 가운데 7이가 들어가야 돼. 이사철. 느낌으로 가세요. 항상 2년은 어떤 년이다? 33만 년. 이 정도로도 알고 가야 알아. 33한. 330 하면 안 돼. 33만 년 만나서 땅 팔아서 두 배 벌었네. 아파트로 이사 오자.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이사철. 복도 많아요. 복충년. 이렇게. 자, 지난주 프린트로 정리를 들어가요. 같이. 바로 들어가. 여러분들이 안 해오니까. 가능한 한 연필로 적으세요. 7번째 3쪽 지난주 프린트. 자, 사치성 재산 지금 했잖아요. 자, 표준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8%. 그럼 이거는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와 똑같다? 4배. 4배요, 4배. 그리고 옆에 적어. 4배는 분수로 어떻게 돼? 100분의 400. 항상 우리가 중과 기준세율은 종전의 취득세 몇 프로를 얘기한다? 2%. 자, 그 다음 별장은 괄호가 뭐다?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 및 오피스텔을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골프장은 괄호가 뭐다? 회원제. 어떨 때만 등록, 증설. 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사용할 때만 하는 거예요. 원시다, 승계다. 원시. 자, 그러나 승계로 취득하면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한다는 얘기는 괄호가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 자, 고급 오락장은 이런 거고 고급 숨박은 시가 표준액이 얼마 넘어가는 거야? 1억 원을 초과하는 거. 자, 그 다음 고급주택 나왔네. 자, 연면적은 뭐다? 331. 엔드 9000. 엔드 얼마 넘어가는 거? 6억 초과. 그 다음 대지면적은 뭐다? 662 초과. 그 다음 건물 엔드 얼마? 9000만원 초과. 자, 그 다음 엘리베이터 6억 이하는 중과 안 하죠, 그죠? 제외.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결국은 얼마가 넘어가야 중과한다? 6억 초과. 6억 이하는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중과 안 해요. 엘리베이터는 결국 6억 초과. 그러나 에스컬레이터는 한 가지만 설치되면 돼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는 6억이 붙으면 안 돼요. 금액이 안 나와. 자,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 나와 있네. 전용면적 뭐다? 2, 4, 5 엔드 얼마? 6억. 그 다음 복충령은 2, 7, 4 엔드 뭐다? 6억. 그래서 연구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세법은 프린트 보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보는 거야. 연필로 적으면서 이렇게 자꾸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 프린트를 두 장씩 갖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 누가 두 장씩 갖고 가서 지나 잘하지. 왜 남 신경 쓰는 거야? 공부할 때는 냉철해야 돼요. 단 수업 끝나면 따뜻해야 되고, 공부할 때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면은 따뜻해야지. 물어보면 좀 대답도 해주고. 좌우간 복사물을 두 장씩 갖고 다닌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누군지. 자, 그 다음. 자, 123쪽으로 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이 끝났네. 사치성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123쪽 과밀억제 권한의 부동산 취득도 중과한다는 거죠.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중과세율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4배로 중과한다. 8%로 중과한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잘 봐요. 출발이 뭐다? 과밀억제권이에요.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제목을 잘 봐야 돼요. 법인이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중과하겠다. 출발이 뭐라고요? 과밀억제권역.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똑같아요. 과밀억제권 안에서 이번은 키워드는 본점이 아니라 공장신증설입니다. 신증서를 위한 역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중과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과밀억제권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수도권이 어디예요? 서울, 인천, 경기까지. 이 대전은 지방이죠, 그죠? 예, 중과한다, 안 한다. 과밀 억제하는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 이거지. 본점이나 공장이 들어오면 인구 중과가 되죠? 또는 경제력이 집중되죠? 중과하겠다, 그 뜻이에요.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을 얘기한다. 지방은 중과한다, 안 한다. 그럼 잘 봐요. 어떻게 중과하느냐?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중과하느냐? 항상 출발은 뭐다? 표준 세율에 더해야지. 그래서 뭘로 출발해? 법조문이 중과 기준 세율에 100분의 200. 이 100분의 200이야 이번에는.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중과한다고요. 그럼 똑같은 지문이 뭐야? 중과 기준 세율은 항상 2%지? 1000분의 뭐다? 20에 몇 배?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하겠다. 결국 똑같은 지문이 표준 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4%야. 2는 4. 4%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배를 더한다. 배로 물어볼 때는 두 배는 중과 기준 세율의 두 배라고요. 항상 중과 기준 세율은 몇 프로를 얘기한다? 2%. 그래서 2는 4. 두 번째도 2는 4. 4%. 아까 사치성은 몇 프로였어? 8%. 몇 배였어? 4배. 절반이야, 절반.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어떨 때 중과하는 거야? 법인이나 주사무소를 또는 공장을 신증설이지? 그럼 이거는 법인 본점을 지을 때, 짓는 거야, 짓는 거. 건물을 지을 때 중과한다고요. 건물을 지어야 인구 중과가 되죠? 공장도 신증설 짓는 거잖아. 지어야 인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본점만 중과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지점은 중과해야 안 해? 안 해. 그 다음 주사무소만 중과하는 거예요. 그럼 분사무소는 중과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야. 분사무소는 우리가 영리법인일 때는 뭐라 그래요? 본점. 비영리법인일 때는 뭐라 그래요? 주사무소. 그래서 영리법인은 중과하고 비영리법인은 중과한다 안 한다. OX X. 영리든 비영리든 중과하는 거예요. 제목 보는 거야. 지금 이런 거는 중과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사업용만 중과해요. 사업을 해야 인구가 따라오니까. 그럼 비사업용은 중과 안 하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지을 때 어떨 때 신축하거나 어떨 때 증축할 때만 중과한다고요. 즉 승계다 원시다. 원시 승계는 사람만 바뀌는 거죠. 어떻게 중과하겠다. 항상 출발은 뭐라고? 표준세율에 두 배를 더한다. 두 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4%.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야. 이거 제일 쉬운 거야 세법에서. 자 한번 볼까요? 123쪽 3번. 다음에 해당하는 과밀학재권, 과밀학재권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항상 표준세율에 어떻게 간다? 중과기준세율에 몇 배를 합한다? 두 배. 네모도 똑같은 거예요. 퍼센트로는 몇 프로? 4%. 배로는 몇 배? 두 배. 항상 두 배는 뭐의 두 배다? 중과기준세율의 두 배다. 참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만 중과하는 거야? 본점 주사무소. 그죠? 영리법인도 중과하고 비영리법인도 중과해. 두 번째 줄이 중요하네. 어떨 때만 중과하는 거야? 신축 중축. 그래서 미니강의 승계 취득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승계는 사람만 바뀌는 거니까. 자 칠판 주목하세요. 그래서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몇 배를 더한다? 두 배. 몇 프로와 똑같다? 4%. 참 쉽죠 그죠? 한글만 알고 알 수 있으면 쉬운 거야. 좀 길어서 그렇지.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124 꼭대기 꼭대기 보면 이 과밀억제권이야. 1번은 뭐다? 서울. 2번은 인천. 3번은 경기도. 알아들었나요? 지방은 중과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동까지 다 외우고 있어. 쓸데없는 거예요. 무슨 동 무슨 동 하면서 무슨 실력 테스트 안 하고 선생들도 몰라. 알아들었나요 이거? 좌우간 지방은 중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자 양괄호 2번 두꺼운 글씨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자 칠판 보세요. 사업용 과세 물건의 취득이죠. 제목이 제목이잖아. 제목 이 제목이 나오면 뭐다? 두 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지역을 중과하면 안 돼. 이 과밀억제권 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은 산업단지가 있죠. 그죠? 산업단지가 어떤 데예요? 수출공단이에요. 크잖아 규모가. 산업단지.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무슨 지역? 유치지역. 그 다음 공업지역. 이런 데는 느낌이 어떻게 돼요? 공장이 들어오라고 정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중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특히 뭐다? 이 수도권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럼 이 삼성전자가 한번 들어오면요 지역경제가 살아요.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그래서 평택 같은 데도 뭐다?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이 들어가잖아 또. 그죠? 거기는 땅 한 평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5만원짜리가 수두룩해서 2년 만에 10배가 뛰었잖아. 그런데 2천만원어치만 사놓으면 이제 1억이 되는 거야. 근데 이미 다 지났지 그치? 땅값 다 올라버린 거야. 그래서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이제 다 사놓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거야. 소자본 갖고도 그냥 띵 해갖고 정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돈 벌기가 힘들다 이거지. 제가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 평택 특히 알아들었나요? 10년 전에 땅 한 평 막 2만원 3만원 했어. 별놈들 다 있더라고. 그래서 돈은 버는 거야 이유야 어떻든. 좌우간 이런 지역은
중과하면 안 되겠죠? 어. 자, 그 다음 여기 봐. 여기 봐. 그 다음 공장이잖아. 신설, 증설. 지을 때만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신설은 뭐냐? 칠판 보자고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야.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500제곱미터 이상은 중과하고 미만은 중과 안 하겠지? 자, 칠판 보라니까. 칠판 볼 때는 보는 거에 알아들었나요? 보고 제가 밑줄을 그어주잖아. 신설. 자, 그 다음 증설은 뭐냐? 연면적을 20% 이상 늘려야 돼. 또는 뭐다? 330. 초과해서 늘릴 때가 증설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신설은 500제곱미터 이상 했을 때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면적. 그 다음 증설은 뭐라고요? 연면적을 20% 이상 또는 330제곱미터 초과했을 때 증설이에요. 그러면 모든 공장을 중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공장을 중과한다? 비도시형. 그래서 도시형 공장도 있지? 그래서 도시형 공장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형 말만 나오면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염을 덜 배출하고 뭐 전자, 통신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도시형 공장은 중과 안 해요. 그러나 수도권에 연탄 공장이 있다. 이건 비도시형이지? 이런 거를 중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도시형이란 말만 나오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에 꼭 필요하잖아. 도시형. 그럼 여러 얼굴도 도시형이 있고 비도시형이 있어. 여러분들은 자신이 도시형 얼굴이야 비도시형 얼굴이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의 뭐다? 80%가 촌놈 촌년이야. 80% 이상이 비도시형이라고요. 그러나 중기업은 비도시형 얼굴이 돈을 많이 벌어. 도시형은 끈기가 부족해. 알아들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돈 버는 사람은 비도시형 얼굴이야. 진짜야. 비도시형이 좋은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요. 그럼 뭐를 취득했을 때 중과하느냐?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 토지, 공장용 차량, 공장용 기계장비를 중과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단 항상 중과세 기간은 몇 년이야?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은 항상 몇 년이다? 5년 이내. 이 정도만 알면 돼요. 5년이 경과해서 신증설하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칠판 보자고요. 그래서 2번에 1번 두 번째 줄 나왔네. 산업단지 유치지역에 밑줄 긋고 세 번째 줄에 나왔네. 공업지역 제외 중과 안 해요. 찾았어요? 자, 신설 두 번째 줄 500제곱미터 이상이 신설이야. 500 이상. 자, 그 다음 마지막 줄 뭐다? 도시형 공장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업종을 따져요. 도시형 공장은 제외. 밑줄 긋고 마지막 줄 나왔잖아. 그거 기억의 마지막 줄이지. 찾았어요? 자, 그 다음 니은은 증설 20% 이상 밑줄 긋고 또는 330 초과 밑줄 긋고. 자, 그 다음 3번 중과세 대상 물건 네 가지야. 예,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그리고 몇 년 이내면 5년 이내 뭐까지? 차량 기계장비까지 중과를 한다고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알아들으시오?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출발이 뭐예요? 지문이.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이에요. 그럼 일단은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2010년까지는 따로따로 과세했어요. 항상. 2010년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취득세 따로. 절대 이거는 적지 마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옛날에는 이지문은 취득세만 중과하고 등록세는 중과를 안 했다고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했느냐?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하고 등록세는 중과를 안 했다고요. 그럼 중과를 안 하면 무슨 세율로 과세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세율로? 표준세율로. 이렇게 옛날에는 따로따로 했어. 그러다가 2011년 1월부터는 합쳤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합친 게 뭐다? 이거다, 이거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옛날에 공장 지을 때, 본점 신축할 때 취득세 몇 프로야? 옛날 취득세 몇 프로야? 옛날에는 취득세 2%잖아. 그럼 2%의 3배는 몇 프로야? 6%로 중과하고. 그럼 옛날에 등록세 신설은 몇 프로야? 0.8%잖아. 원시취득은 0.8%이잖아. 우리 취득세 첫째 시간에 다 배웠잖아. 저게 아니고 옛날에 배웠어. 자오가 등록세. 그래서 합쳐서 몇 프로가 되는 거야? 이제 2.8%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기 2.8%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표준이. 그럼 이제 합쳐야지. 합치면 결국 이제 몇 프로로 과세하겠다는 거야? 6.8. 그래서 이해가 몇 프로란 얘기야? 6.8이란 얘기요. 그럼 표준세율 합쳐야 하잖아. 그럼 몇 프로야? 2.8. 원시는 2.8이잖아. 짓는 거. 그럼 몇 프로 돼야 돼? 4%. 그래, 이게 나오잖아. 똑같죠? 똑같은 거를 학자들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놨어. 그냥 4%만 달랑 적어놓으면 싸게 보이잖아. 그죠? 싸잖아. 4%. 항상 학자들은 뭐다? 헷갈리게끔 고급스럽게 표시를 합니다. 모든 법이 그래. 쉽게 풀어놓으면 알잖아.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냥 막 고급스럽게 표시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뭘 모르듯이. 그냥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 자, 그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126페이지. 126페이지로 가자고요. 됐어요? 이번에는 출발이 뭐다? 대도시입니다. 자, 여기 한번 숫자 한번 볼까요? 공장? 이거 오빵빵이야. 이럴 때만 중과해. 알아들었죠? 잘 봐요. 500 이상은 중과한다. OX. 500 이상은 중과한다. OX. 5. 500 미만은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야. 기준. 알아들었나요? 기준. 그럼 400 미만은 중과한다. 안 한다. 500 미만의 기준을 물어볼 때는 책에 찍혀있는 숫자로 해야 돼요. 알아들었죠? 그럼 400 미만은 중과를 하지 않는다. OX. X지. 500 미만이 중과 안 하는 거지. 기준을 물어보니까. 기준을 물어보는지 시험장에 가면 사례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 기준을 물어볼 때는 이 숫자가 무조건 나와야 돼. 알아들었나요? 그럼 사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는 중과하지 않는다. OX. X. 사례를 물어보니까. 지금 헷갈렸어. 뭔 말귀를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숫자는 기준을 물어볼 때는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 사례는 뭐다? 범위에 들어가면 중과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사례는. 다시 400제곱미터인 경우는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 OX. 오. 사례를 물어보잖아. 그러나 400제곱미터 미만은 400제곱미터 미만은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OX. X 미만 이상 이하는 이거는 사례를 물어본다고. 이상이나 미만이나 초과나 이하가 들어가면 기준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 숫자가 없을 때는 사례를 물어보는 지문이라고요.
헷갈리죠, 그죠? 그럼 넘어가 지금 문제풀이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이 숫자 기본거 500이잖아 일명 오빵빵. 줄이면 뭐야? 오빠잖아. 오빠 이상의 중대지 중과세잖아. 숫자 배열이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도시. 대도시 안에서 뭐다? 그렇게 시원하게 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재채기나 기침이나 또 하나 엔드 방귀 이런 거 생리현상 그죠? 참으면 안 돼요. 쓰러져요. 참다가. 그러나 한 번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랐네. 아주 잠달아나기 참 좋네요, 그죠? 자, 이번 보자. 제칠판 보세요. 이번에는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 등을 위한 이제 뭐가 있나요? 부동산 취득. 잘 봐요 이거. 이번에는 출발이 뭐다? 대도시. 본점이 아니라 법인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뭐다? 대도시. 대도시야. 대도시 안에서 똑같아. 공장 신증설. 공장 신증설을 위한 뭐다? 부동산 취득이야. 자, 출발이 뭐라고요? 대도시. 공장 신증설이죠? 뭐를 취득했을 때? 부동산 취득했을 때. 비스름해요. 자, 잘 보자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 이 대도시는요, 원래 과밀억제권 안에 있는 거야. 인구 50만 이상 공법에서 알아들어. 그러니까 세법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알아들었나요? 이 대도시는 과밀억제권 속에 있는 지역이야. 근데 딱 하나 산업단지를 제외합니다. 산업단지가 제외한 지역이 대도시야. 그럼 여기는 과밀억제권은 뭐다? 공업지역도 있고 유치지역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죠? 범위가 넓어. 그러나 이쪽은 뭐다?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도 있겠죠? 없는 지역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대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그러니까 결국 대도시로 출발할 때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느냐? 잘 봐요. 잘 봐요. 어떻게 징수하느냐? 표준 세율의 몇 배? 3배에서 이제 빼는 거야. 이번에는 빼기 종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다. 이게 법조문이야. 출발이 뭐라고? 표준 세율의 3배에서 종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한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똑같은 게 뭐야? 종과 기준 세율은 2%지? 1000분의 20에 몇 배를 뺀다? 두 배를 뺀다. 결론은 뭐다? 몇 프로를 뺀다? 4%. 2, 2는 4. 2, 2는 4. 알아들었나요? 출발이 3배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4%를 빼. 여기는 4%를 더하고 표준 세율에.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기 봐. 여기 봐요. 시험은 과밀억제권 유지로 나와. 이거는 기본 타이틀만 알아주세요. 자, 잘 봐요. 이해는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이해는 옛날에 저쪽이랑 반대야. 옛날에는 따로따로 해야지. 이거 절대 적지 마. 취득세는 무슨 세율로 과세했나요? 표준세율. 그러나 등록세는 등기사항만 중과하는 거야. 옛날에 몇 배? 3배. 옛날엔 이렇게 따로따로 했잖아요. 따로따로 했어요.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이 왼쪽 이해랑 반대잖아. 여기는 취득세만 중과했고 여기는 등록세만 중과하는 거야.
그럼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옛날 몇 프로야? 2%. 그럼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표준세율 몇 프로야? 몇 프로? 0.8. 세배면 몇 프로야? 2.4. 옛날엔 따로따로 했다고요. 이렇게. 그럼 2011년 1월부터는 합쳐야지? 그럼 합치면 몇 프로가 돼? 4.4. 그래서 이해가 몇 프로야? 4.4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4.4를 만들려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표준세율로 출발하면 4.4가 나올 수는 있지만 유상인 경우는 안 나와. 그래서 4.4를 만드는 거야. 합쳤지? 합치면 몇 프로야? 합치지도 못해. 에라이, 합치지도 못해. 표준세율 2.8이잖아, 합치면. 아, 신설이니까. 그죠? 그럼 3배니까 몇 프로야? 8.4잖아. 그럼 4.4가 나와야지? 그럼 4를 빼야 돼. 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나온다,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출발한다고? 표준세율의 3배로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4.4가 되려면 뭐다? 4%를 빼야 돼. 그리고 이거는 결국 등록세를 중과하는 거잖아. 등기사항을. 그럼 등록세는 등기부에 기재가 될 때 증가하는 거죠? 그럼 등기부의 기재는 뭐다? 본점도 기재가 되고 지점도 기재가 되고 다 기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시도 기재가 되고 승계도 기재가 되고 그래서 등록세는 뭐다? 이쪽은 뭐다? 원시도 중과하고 뭐도 중과한다? 승계도. 이유는 뭐다? 과거의 등록세니까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알아들었나요? 그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야? 돈 주고 사면 4%잖아. 그럼 4%의 3배는 몇 프로야? 몇 프로? 1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4% 빼면 되는 거고. 이건 할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제목 보고 정하는 거예요. 표준세율의 몇 배? 2배를 더하고.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몇 배를 빼고 4%를 빼고. 왜 4%를 뺀다? 종전과 같게 하기 위해서.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둘 거는 딱 하나야. 여기 보세요. 법인 설립 등을 요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 법인 설립은 뭐다? 본점도 중과하는 거야. 다 알아들었나요? 지점도 중과하는 거야. 다 뭐다? 전입도 다 중과하는 거야. 그냥 참고만 알아. 자, 126페이지 보자고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꼭대기 나와 있어요. 출발이 4번. 대도시에요, 대도시. 자, 첫 번째 줄. 표준세율의 출발이 뭐다? 100분의 300. 3배죠? 여기에서 몇 배를 뺀다?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까지 가시요. 그래서 박스 나왔잖아.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몇 프로를 뺀다? 4%. 그럼 4%는 몇 배를 뺀다? 2배.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칠판 보세요. 칠판 한번 보자고요. 그럼 출발이 뭐다? 대도시. 타이틀이 뭐다? 법인 설립 등. 알아들었나요?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설립은, 예? 본점은 설립이라 그래. 지점 같은 거는 뭐라 그래? 설치라 그래.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그 다음 본지점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하지. 이럴 때 등기부에 기록하잖아. 그럼 다 내는 거야. 등기부에 기록하는 세금 등록세니까. 알아들었나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딱 두 가지야. 본점은 뭐라 그런다? 설립. 그래서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이전에 뭐를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 취득할 수 있잖아. 본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전에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다 중과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 중과한다고요. 직접 사용은 뭐예요? 사업용만. 사업을 해야 인구가 따라오죠? 그럼 설립이 끝났잖아. 이제 이후는 모든 부동산을 중과하는 거예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단 중과세 기간은 몇 년이라고? 5년 이내. 요것만 구분하면 돼. 일단은 타이틀을 보고 중과세율. 여기 봐. 중과세율 어떻게 하는다고 그랬어요?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또는 몇 프로를 뺀다? 4%. 자, 그 다음 이 부동산 취득이죠? 이전에 취득하는 거는 사업용만 하는 거야. 그럼 이유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5년이라면 모든 부동산을 중과한다고요. 확인 들어갑니다. 자, 기억. 기억 봤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설립 등을 하기 이전. 밑줄 그어. 이전. 이전이잖아. 이전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설립의 동그라미. 설립. 그 다음 두 번째 줄. 설치의 동그라미. 그 다음 설치 제일 끝에 전입의 동그라미. 전입.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전에, 이전에, 이전의 동그라미.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전. 됐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무슨 부동산?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모든 부동산 하면 틀려요. 찾는 것도 잘 찾아야 돼. 아, 이거잖아. 결국 여기 봐. 좀 어디 갔어?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는 것만.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니은. 니은. 니은 봤어요? 이후의 동그라미. 이후. 이제 설립이 끝났잖아. 이후. 됐어요?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밑줄 긋고 아래. 5년 이내. 그래서 무슨 부동산? 모든 부동산에 밑줄 그어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박스. 오른쪽.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자, 산업단지 아까 제외한다 그랬지. 산업단지. 그래서 산업단지는 중과 안 해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대도시. 자, 그 다음 2번 또 나왔다. 도시형 말만 나오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형 중과 안 해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고 법인이 사면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 여기까지 밑줄 그어요. 그 다음 너무 크면 안 되죠? 60 이하. 8호 이해하면 안 돼요. 60 이하. 60 이하가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등기할 때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복지 혜택을 주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이런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예요? 일명 사원아파트. 옛날 그 사원아파트 지어서 18평 이하 방 두 개짜리에다가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 여동생이 그 신혼 때 거기 살아서 사원아파트에 그래갖고 3년 살다가 분양받아갖고 1억에 분양받아갖고 나중에 3억에 팔아서 그렇게 회사에서 복지 혜택을 줬다고. 그래갖고 1억에 취득해서 3억 팔았잖아. 2억 남았잖아. 그거 갖고 투기꾼이 된 거야. 인연이.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차 타고 고생했어. 저기 김포에 옛날 이런 얘기 제가 했어요. 김포 아파트에 미분양 아파트가 막 생겼잖아. 그래서 현대 아파트를 40몇 평짜리 4, 5, 5천에 샀어. 알아들었나요? 2억 남았으니까 2억 5천 대출 받고. 그게 한 7, 8년 전이야. 10년 가까이 돼. 그 지금도 안 팔리고 있잖아. 지금도 이자 내고 있어. 지금 이혼하게 생겼어. 자, 됐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화를 부르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랑. 아 거기 그냥 응? 그래갖고 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자고요.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장 신증설이잖아. 여기 봐. 유예랑 똑같아. 알아들었나요? 유예랑 똑같은데 근데 여기는 뭐야? 부동산 취득이야. 근데 여기는 뭐다? 사업용 과세물건이야.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뭐만? 건축물과 공장용 뭐다? 건축물과 공장용 토지만 중과하는 거야. 제목이 달라 여기랑. 알아들었나요? 여기 봐. 여기는 5년까지 차량 기계장비도 중과하지? 여기는 건축물 토지만 중과해요. 오른쪽 제일 아래 나왔잖아요. 오른쪽 제일 아래 제목이 뭐다? 부동산 취득이에요. 사업용 과세물건이 아니라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 봐.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여기는 토지 건축물만 중과를 할까요? 여기는 왜 차량 기계 장비까지 중과할까요? 이에는 뭐라 그랬어? 취득 단계를 중과하는 거죠. 그죠? 이쪽은 등기 단계를 중과하는 거야. 옛날에. 그럼 취득 단계를 중과하는 지문이지 과밀억 채권은? 그러니까 취득 단계니까 공장이 굴려가려면 두 가지는 기본이지. 제조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고 영업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취득할 때니까 그래야 공장이 굴러가잖아. 그 다음 등기할 때는 뭐다? 요에만 중과해. 차량 기계 장비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공장 신증서는 제목이 달라요. 이렇게 여기는 취득 단계니까 최소 네 가지 자산이 있어야죠. 요거를 중과하고 밑에는 건축물 토지만 중과해. 자 그럼 결론 봐주세요. 결국은 뭐다? 과밀억제권도 중과하고 대도시도 중과한다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럼 어떻게 중과하는 거야? 결론은 어떻게 중과한다? 옛날에 과밀억제권에서는 취득세만 중과하잖아.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등록세만 중과하잖아. 결국 옛날에는 따로따로 중과했지? 세배로. 그럼 2011년 1월부터는 합쳐야 될 거 아니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동시에 부동산 등은 중복되게 중과하고 있잖아. 이렇게 따로따로. 알아들었나요? 그럼 합쳐야지? 그럼 합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표준 세율에 3배로 중과하겠다.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몇 프로야 이거? 6%. 여기 몇 프로야? 2.4. 옛날에 6% 중과 2.4 따로따로 중과했지? 그럼 합치면 결국 몇 프로가 되면 되는 거야? 몇 프로가 되면 되는 거야? 합치면 동시에 중복세 쓸 때는 8.4가 나오잖아.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3배. 8.4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는 따로따로 중과세였다 이거지. 그래서 동시에 중복됐을 때는 간단하게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 자, 프린트로 정리 들어갑니다. 자, 프린트 4페이지. 요거 하고 쉬자고요. 자, 중과세율이에요. 4페이지. 과밀억제권이네. 과밀억제권. 표준세율의 과밀억제권은 몇 프로 더한다? 4%. 4%는 몇 배? 2배. 항상 두 배는 뭐의 두 배야? 중과 기준세율. 항상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 2%.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인이 본점이네. 자, 본점. 어떨 때만 중과한다? 지을 때. 지을 때니까 신축 또는 중축. 신축, 중축. 승계는 어떻게? 제외. 원시만 중과하는 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장 신증서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취득 단계야. 그럼 공장용 건축물과 뭐다? 부속토지. 그 다음 두 가지가 더 들어가지? 뭐와 뭐? 차량, 기계장비.
그리고 옆에 적어 몇 년 이내라면 5년 이내 항상 중과세 기간도 5년 이하 제척 기간이 5년 이내. 자, 그다음 신설은 기준이 뭐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500 됐나요? 증설은 20% 또는 330 맞잖아. 그리고 도시역말만 날아가면 중과 안 하죠? 산업단지 입지지역 공업지역 과로는 뭐다? 제외. 이렇게 해서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하는 거다? 2배 4% 이번에는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이지? 그럼 출발이 뭐야? 표준세율의 3배에서 몇 프로를 빼? 4% 그래야 종전과 똑같이 돼. 4%는 몇 배와 똑같다? 2배. 자, 그 다음 법인 설립 등이 나왔죠? 그래서 옆에 보면 본점도 중과 지점도 중과 전입 모두 중과하는 거야. 중요 키워드는 이전. 이전은 직접 사용이지? 그러나 이유는 5년 이래라면 과로가 뭐야? 모든 부동산. 그리고 대도시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지? 그리고 도시형 업종도 역시 뭐다? 제외. 자, 그 다음 2번은 공장 신증설 유예랑 제목이 달라. 부동산 취득이잖아. 그래서 공장용 건축물과 뭐만 중과한다? 부속토지. 그냥 토지에도 되고 부속토지. 차량기계 장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체크. 동시에 중복되면 8과 9를 합쳐야지? 합쳐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합쳤잖아 중복됐을 때. 됐죠? 자,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칠판 주먹. 자 여기 보세요. 중과세율이잖아. 여기 어렵게. 자,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2배. 두 배는 몇 프로? 4%. 그리고 대도시로 출발하는 때는 종전과 똑같아야지.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몇 배를 뺀다? 두 배를 뺀다. 4배를 빼? 두 배를 뺀다. 두 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4%. 결국 옛날에는 이렇게 중과세했지? 동시에 중복됐잖아 이거. 이럴 때는 합쳐야지. 합칠 때도 역시 어떻게 끝난다? 표준세율의 3배.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제목 보고 중과세율을 정리하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 좀 쉬었다 하자고요.